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동그라미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 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 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 라는 말은 아 난가가 된다. 간가 난가 단가 란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발에 닿아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이대흠 시인의 시 동그라미였습니다. 우리말 자음의 동그라미 이응은 소리의 이름 중에서도 울림소리이고 언제나 받침으로만 쓰이지요. 이 시에서 동그라미 이응은 어머니가 쓰시는 삶의 언어이면서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들을 수 없는 오순도순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세상이 많이 메마르고 각박해져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따뜻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시기에 어머니의 이응이 우리 마음을 잔잔하고 따뜻하게 울려줍니다.
어머니의 울림소리 이응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굴러가서 어머니의 당부처럼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받쳐주며 둥글게 둥글게 오순도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